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자, 2018 자, 사리분 성노트 추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중폭 개정을 좀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짝수연은 이제 그 대폭 개정을 하고 홀수연은 이제 소폭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소폭 개정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료분석 노트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한테 충분히 좀 검증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이게 뭐 매년마다 못해도 한 7, 8천 권씩 이제 뭐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올해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유난히 사료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죠. 특히 이제 올해는 이 사료 문제가 변별력을 갖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9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사료 관련 문제만 해도 자 올해 뭐 사료 관련 문제만 해도 지금 여기는 이제 주요 시험만 분석하니까 사료 문제가 70개인데 실제로 이제 거의 90개 가까이 되죠. 이제 뭐 경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기상식이나 뭐 이렇게 좀 이게 약간 좀 마이너 시험까지 포함하면 사료 문제가 거의 한 90개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료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편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사료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는 한 9문제에서 1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특히 자, 지금까지 사료를 거의 내지 않던 경찰도 이번 경찰 2차에서 사료를 무려 12문제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이제 원래 이제 역사 시험은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항상 보면 창의적인 사료, 이제 지금까지 뭐 잘 볼 수 없었던 창의적인 사료를 내는 경우도 한 두세 문제씩 꼬박꼬박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까 지금 이제 올해 사료 관련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대부분 다 있고요. 없는 것만 골라봤으니까 이렇게 열몇 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요 추록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 보시면 자 일쪽에 보면 국가직 구급에 자 국가직 구급에 보면 사료 문제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다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다 있는 사료고요. 그다음 이제 없는 사료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도 그냥 해석하면 되죠. 자, 여러분. 첫 번째를 봤으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통, 그 다음에 통수 이런 말이 나오고 밑에는 리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힌트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위의 사료는 오가작 통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료는 멸리제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가작 통제나 멸리제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농민 통제 알겠죠? 이제 뭐 군역이나 요역이나 뭐 이런 역자원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주민 통제 뭐 국가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사회 안정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알겠죠? 뭐 이렇게 뭐 그냥 그렇게 뽑아 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사례를 봤으니까 이 두 번째 사례는 비슷한 사례는 우리 사례 분석 노트에 있어요. 하지만 요거랑 똑같은 사례가 없을 뿐이죠. 자, 이런 갑니다. 황실 시기에 필요한 자를 일부 남기고 기타는 해산하노라. 뭐겠습니까? 1907년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보면 육군 일대대 황실을 시위하는 육군 일대대를 제외하고 모든 군대는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07년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료 문제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사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두 줄, 세 줄이 힌트다. 힌트가 되는 문장은 마지막 두 줄, 세 줄에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직 구급은 가장 메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직 구급은 사실 우리 사료 분석 노트를 뭐 벗어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상직 구급이 있습니다. 자, 요 기상직 구급이 원래 가장 수능적인 스타일로 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법원이 있고 교행이 있고 지방교행.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상직 구급이 있어요. 여기는 철저히 이제 수능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상직 구급의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요거는 눌지왕 3년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 우리 임금님께서 대왕의 아후 보혜가 지혜와 재주를 갖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여 뭐 어쩌저쩌 이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눌지왕 때 신라가 당시에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고구려에다가 이제 자기 동생들을 왕의 동생들을 이제 볼모로 보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박재상서라도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자, 박재상이 고구려에 끌려가 있는 보혜를 데리고 왔고 그다음 이제 일본에 가 있는 미사은을 데리고 왔지만 이제 박재상은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했죠. 이 박재상 설화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눌지왕 때 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뭐 사실 사료를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뭐 눌지왕이라고 한 힌트를 가지고 충분히 뭐 문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사료를 보면 이 나라에는 여덟 시족이 있는데 여덟 시족의 대성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군지 알겠죠.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를 비롯해서 팔성귀족이 자 여러분 지배층을 이루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씨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사씨 연씨 해씨 뭐 이런 그 뭡니까 이게 유력한 8개의 귀족 가문이 지배층을 이룬 이 나라는 백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백제를 뽑아주면 쉽게 뭐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사료예요. 이 세 번째 사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봤더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원간섭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왕에게 복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이것을 충렬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선왕하고 이제 서로 이제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올해 경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7급에도 한번 나오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흔히들 충렬왕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충렬왕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원간섭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정답은 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료가 되게 어려운 사료는 맞아요. 그런데 원간섭기만 잘 뽑아줘도 실제로 문제 정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충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수관. 알겠죠? 충수관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간섭기는 어땠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어떤 정치적 간섭을 심하게 받을 때이기 때문에 왕이 고려 왕이 이제 원에 의해서 임명됐다가 쫓겨났다가 뭐 다시 임명됐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뭐 이런 사례가 빌비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죠. 충렬왕, 충선왕, 충수왕, 충혜왕 무려 4명의 왕이 됐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왕이 됐다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사실은 충렬왕이 아니라 충수왕과 관련돼 있다. 뭐 그런 정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네 번째 사료는 요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과 할 일이 있습니다. 특히 자, 요거는 뭡니까? 이 임진왜란 중에 우리 조선을 빼놓고 명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라는 거죠. 꼭 약간 어떤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정답은 안 나오고요. 임진왜란 중에 자, 여러분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때다 정도만 뽑아주면 문제 정답 고른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문제는 밑에 기상직 7급 사료죠. 자, 이게 거의 만점 방지용 문제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안 했고요. 저도 안 했고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이거 의열단 아닐까? 근데 의열단은 선택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는 대한독립 광복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희생시키는데 이바지하면 물론 자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에는 자자손손 계승하여 원수 일본을
완전히 몰아내고 국권을 광복할 때까지 절대 변하지 말고 일심 육력할 것을 천지신명께 맹세하여 고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제강점기에 이게 우리가 분명히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단체일 텐데 누굴까? 일단 1순위로 떠오르는 건 의열단인데 의열단은 선택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비밀결사. 자,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회죠. 자, 근데 마침 선택지에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죠. 자, 이러면 이게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 단원들이 맹세한 서양문입니다. 알겠죠? 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1915년 대구 경북지방에서 활동한 비밀결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자 누굽니까? 박상진, 그 다음에 이제 최기중, 그 다음에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중심인물이고 어떤 활동을 벌였습니까? 그렇죠. 친일파 처단, 군작업 모금,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다가 독립군 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역시 뭡니까? 문제 푸는 센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둔 수밖에 없어요. 대한강복회 서양문이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료가 나오면 이거 최대한 해석을 좀 해보고 교과서의 아주 중심 개념하고 연결시키려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거기 이쪽에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그 기상직 7급 사료 있죠? 요거 어려운 사료 맞습니다. 뭐 저도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거의 잘 안 다뤘던 좀 어려운 사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지방직 9급 갑니다. 3쪽이죠. 자, 여러분 지방직 9급에 유례 없이 또 사료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나라가 누구라고? 자, 바로 부여죠.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우리 500제나 동경모의고사에서 이 사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이걸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했죠. 그래서 저도 뭐 아주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사료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나라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비슷했다. 뭐 이 나라는 당연히 고구려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료가 고구려라고 하는 건 쉽게 뽑아줬을 텐데 첫 번째 사료가 흰옷을 숭상하며,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기서 이제 부여를 뽑아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료에 누가 나왔냐면 이제 엔린이라고 하는 일본 승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부님이 강조 말씀 많이 드렸죠. 엔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장보고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장보고다. 무조건 엔린하고 장보고. 자, 엔린이 쓴 입당구법 술랭기라고 하는 이 기행문이, 자, 이런 뭐라고? 중국 3대 기행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9세기경에 활동한 일본 승려가 바로 엔린이고, 자, 이 엔린이 쓴 입당구법 술랭기에 장보고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우리 서브노트나,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에 4년 전, 5년 전부터 있던 사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세 번째 사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다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를 아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풉니다. 다펌이 뭡니까? 그렇죠. 풍흉을 고려해서 조세액을 정하는 것을 다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전엔 과점법 체제에서는, 자, 다펌 손실법이라고 해서 풍흉을 고려해서 더하고 빼고를 해서 조세액을 정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죠. 아무래도 뭡니까? 수조권자 입장에서는 좀 더 풍년으로 판정이 돼야만 자기 조세액수가 많아지니까. 근데 세금을 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급적 흉년이라고 해야 조세액수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 다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종 때 실시된 게 뭡니까? 이게 공법이고 이게 연분구등법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였다. 뭐 그 다음에 이게 힌트 하나고, 두 번째, 신하들에게, 신하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두루 의견을 물어봤다. 자 여러분, 세종이 자 공법 연분부등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촌민들, 사대부와 촌민들 18만 명의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건 뭐다? 이거는 자 세종 때 실시된 뭐? 그렇죠. 공법. 이 공법에 뭐가 있습니까? 연분부등법, 전분육등법이 있죠. 그래서 이 공법에는 연분부등법과 전분육등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정답은 쉽게 고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사료는 심서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 무슨 무슨 심서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은 정약용의 목민심서밖에 없습니다.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자 마지막 사료 있죠. 이거는 뭐 우리 사리분석 노트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은 삼균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균제도.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강력한 힌트죠. 삼균제도. 자, 여러분 삼균제도 뭡니까? 정치의 균등, 그 다음에 경제의 균등,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균등을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삼균제도라고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이걸 이념적으로 해서 자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딱 보면서 삼균제도라고 하는 강력한 힌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겠냐, 충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뭐라고, 건국강령이 아니겠냐라고 뽑아주면 쉽게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의 문제는, 여기는 이 건국강령은 자 삼균제도, 이게 삼균제도를 처음에 제창한 게 누굽니까? 조수왕이죠. 이 조수왕을 뽑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조수왕을 뽑아주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법원직이 나와 있는데, 그 법원직의 첫 번째 사료는 사실은 이건 뭐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뭐 연도도 주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7세기에 자 여러분 뭡니까?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전쟁, 자 612년에 살수대첩, 그 이후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뻔할 번째로 뭡니까?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 645년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해서 고구려가 뭡니까? 안시성에서 이걸 막아낸 안시성 싸움에 관한 사료.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알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사료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사료와 세 번째 사료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료를 봤으니까 뭡니까?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송도라고 하는 것이 자 뭘 말한다? 그렇죠. 이게 개성을 말하는 거죠. 개성. 됐죠? 요거는 약간 주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왕자이 난 이후에 민심이 흉흉해지자 자 당시에 이방원 태종 주도로 자 어디로? 고려의 옛 수도였던 개성, 송도로 뭡니까? 잠시 수도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2차 왕자이 난 이후에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했죠. 그런 어떤 주변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자, 만약에 중국에다 승상부가 없으니 의정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을 내가 결제를 해야 되니까 내가 피곤하겠지만 어찌 내가 그 고생스러움을 피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송도라고 하는 이 힌트, 송도로 잠시 이제 수도를 옮긴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의정부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은 바로 자 뭐다? 태종이고 태종이 뭘 하려는 거다? 그렇죠. 6조 직계제를 하려는 사료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태종이 어떻게 했다?
이제 의정부를 왜 없애려고 했겠습니까?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태종 후기에 이제 육조 직계제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 알겠죠? 자, 지금 이 글로 봤을 때 이 사료,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사료는 사료를 해석하는 수준이 조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사료 있죠. 이 세 번째 사료에서 문무관 유생 중에서 어리고 총명한 자를 40명을 뽑아 입학시키고 길모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길모가 일단 헐버트와 길모 되게 중요한 힌트죠. 자, 그 다음에 문무관과 유생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인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 유경공원을 못 뽑아주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이 문제에서 법원직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나름 킬러 문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유경공원을 뽑아주는 게 핵심이죠. 길모가 힌트 하나고, 그 다음에 문무관 유생 중에서 어리고 총명한 자들. 그래서 이제 이 유경공원은 어떻게 됐다고? 좌원과 우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선택지였죠. 자, 여러분, 좌원과 우원은 어떤 의미라고? 한쪽은 요즘 말로 이제 A반, B반 개념인데, A반은, 자, 뭡니까? 조중의 젊은 관리들. 그 다음에 이제 B반은 뭡니까? 자, 집권층 자제들. 서울에 뭡니까? 양반 자제들. 자, 얘네들을 이제 좌원, 우원으로 나누어서 외국어, 그 다음에 이제 근대 학문을 가르쳤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관리학교인 뭘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근대식 관리학교인 바로 유경공원을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이제 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힌트였던 문제가 지금 봐봐요. 여기 아까 그 충렬왕 요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대한강복회 서양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요런 건 좀 쉽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유경공원 뽑아주는 거. 알겠죠? 유경공원 뽑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태종 뽑아주는 거. 요런 문제들은 사실은 사료 문제 치고 조금 수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이제 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올해 서울사복에서 이제 사료 문제가 좀 몇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거 뭡니까? 이건 이제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이제 8년 동안 심양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 배경만 골라주면 사료를 빙자한 문제지만 시대적 배경만 골라주면 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사료 있죠. 이거는 진짜 사료 문제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봐도 어려운 문제예요. 봐봐요. 요건 이제 정약용이 여전론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그 토지개혁론, 기존의 토지개혁론을 비판하면서 여전론을 이야기하려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지문에서 균전법을 뽑아주는 건 이건 여러분들이 얼추 할 수 있어요. 이 균전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수당시대에 완성된 토지 제도 아닙니까? 이 균전법이라고 하는 게 자,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봐봐요. 균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와 인구를 계산해서 토지를 분배해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뭡니까? 이 균전법을 쭉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이 균전법을 뽑아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정답은 절반밖에 압축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절반 압축한 다음에 찍어도 되죠. 하지만 첫 번째 사료에서 이걸 한전이라고 뽑아주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한번 봐봐요. 한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지문에서 한전이라고 하는 수전 한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한전은 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전이라고 하는 건 논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 한전법 할 때 그 한계를 정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요건 여기서 말하는 한전은 밭, 수전은 논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전법은 시행할 수 없다. 이 정전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 옛날 주나라에서 토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물정자로 구획하는 것을 정전법이라고 하죠. 근데 정약용은 이 글에서 왜 우리나라는 이 정전법을 시행하기 어렵냐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주나라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황토평원에서 중국의 오늘날의 시안 부근의 그 황토평원에서 황토평원의 반농사 지대에서 이 제도가 성립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에 이미 자 밭보다 논이 더 많다는 거죠. 밭보다 논이 더 많은데 반농사 지대에서 하는 이 정전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사료가. 알겠죠? 아 봐봐요. 정전법은 시행할 수 없다. 정전은 모두 밭이었는데 수리시설이 갖추어져서 매벼와 찰벼와 맛이 좋으니 수전, 논을 버리겠는가? 정전이란 평평한 농지인데 나무를 베어내노라 힘이 들었고 산과 골짜기를 이미 개간했는데 이런 밭을 버리고 이런 것을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첫 번째 사료에서 두 번째 사료에서 균전법을 뽑아주는 건 이건 가능해요. 균전법의 뜻만 알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료에서 정전법을 뽑아주는 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거죠. 최근 아마 4년 5년 동안 사료 관련 문제 중에서 얘가 가장 수준 높은 사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직 7급에 나왔던 그거. 요건 이제 추론이죠, 추론. 추론입니다. 그는 스스로 국공에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려의 권력자 중에 누구겠냐는 거죠. 선택지를 보면 이자겸도 있고 묘청도 있고 자, 이 정도 되는 고려의 권력자가 우리가 상상하건대 누굽니까? 최충원이나 이자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최충원이나 이자겸 말고는 고려의 권력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자겸이 아닐까? 이자겸이 아닐까라고 가정을 하고 정답을 고르면 정답이 하나 딱 떨어지죠. 이렇게 고르는 거죠. 상당히 좀 추론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지방직 7급.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등난이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육두품의 별칭이죠. 얻기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성주사, 낭야상 탑비. 자, 요거 뭡니까? 최치원의 사삼비명 중에 하나죠. 최치원의 사삼비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등난.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자, 신라 하대고, 자,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이고, 이런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만 뽑아줘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경찰 1차에 나오는 것은 뭐, 요건 뭐 큰 의미 없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금국 칸. 자, 요건 뭡니까? 요거는 이제 후금을 말하는 거죠. 후금의 칸인, 칸이 조선국왕, 동생인 조선국왕에게 글을 전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묘호란 직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묘호란 때 형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알겠죠? 정묘호란 때 후금과 우리 조선 사이에 형제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건 정묘호란 바로 직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찰직 2차에 사료가 무려 12개나 나왔습니다. 근데 나머지 10개 사료는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다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 사료 2개. 정답을 결정한 아주 핵심 키워드가 되는 그런 사료죠. 자, 여러분 1.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여기 벌써 나왔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의열단이라는 이름이 의열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말이야. 정의를 맹렬히 실행한다. 실행하는 단체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의열단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열단 뽑아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여러분. 요게 의열단의 자, 이런 뭡니까? 맹세, 선언이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한 힌트다.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한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게 정의를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딱 이거 보면 뭐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죠. 1992년, 자, 여러분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91년 12월 31일 날 채택됐고요. 그다음 비준은 1992년 1월 달에 비준을 받았죠. 그거 말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인지를 여기서 쉽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밑에 이제 경간 지문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위에는 대윤 소윤 나오니까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을사사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요건 뭐 뻔할 뻔자로 뭡니까? 을사사화하고 관련이 있겠죠. 을사사화만 뽑아주면 명종 때 을사사화인지만 뽑아주면 정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청나라의 군신의 예를 지킬 것, 그 다음에 명나라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과 책임을 내놓을 것, 그 다음에 조선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및 여러 대신의 큰아들을 심양의 인질로 보낼 것. 뭐겠습니까? 그렇죠. 병자호란에서 우리 조선이 굴욕적으로 자 뭡니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때 청나라와 우리 조선 사이에 맺어진 이게 항복 조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뭐 유독 2017년에 유독 사례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로 기출된 문제가 345문제가 있는데 하반기 추가 채용하면 거의 뭐 400문제 가까이 되죠. 이 400문제 중에서 자 사료를 직접 제시한 문제는 거의 뭐 한 120문제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추가 채용을 빼면 사료 관련 문제가 한 100문제? 90몇 문제? 100문제 정도 되죠. 이 절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에서 다 우리 사료 분석 노트에 다 있는 사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살짝 벗어난 사료를 제가 이렇게 몇 개 좀 추가를 좀 드렸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 자 어디 있냐면은 그 기상지 7급에 나왔던 자 이런 대한강복해 서양문 자 그거 자 이쪽 있죠. 자 그거는 다시 나와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디 있냐면은 그 지방직 구급에 나왔던 다펌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하였다. 요건 뭡니까? 세종 때 공법 실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꼭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사료 삼균제도가 나오면 여기서 누굴 뽑아준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채택과 관련돼 있고 이걸 처음에 제기한 독립운동가 누구다? 조소왕이다.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그 법원직에 나왔던 짐이 송도에 있을 때 의정부를 폐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태종이라고 하는, 태종의 황금강화라고 하는 걸 뽑아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유경홍원 사료 있죠. 유경홍원 사료.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것은 그 서울사본에 나온, 자, 이런 뭐라고? 균전법과 정전법에 관한 사료. 지금 봐도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 경찰 2차에 나온 의열단 맹세 자, 의열단 공약 자, 요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 6, 7개 정도 사료는 자, 요거는 뭡니까? 조금 어렵고 이 사료가
실제로 뭡니까?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요런 정도로 추록을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료 분석 특강을 다 듣자니 이게 사료 분석 특강이 되게 꽤 깁니다. 이게 아마 13강, 14강 정도 돼서 꽤 깁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 듣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사료 이것만 하세요. 제가 절대 사료 3월 22일 날 128개를 골라놨고요. 11월 5일 날 제가 80개를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208개입니다. 자, 요 208개의 필수 사료. 이 필수 사료를 제가 이 사리 분석 노트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리 분석 노트에 어디에 있는 사료인지를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1000파일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사료 특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 절대 사료, 알겠죠? 그 절대 사료 208개만이라도 그거 금방 듣거든요. 한 3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습니다. 3시간 정도 투자해서 한국사의 필수 사료를 모두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2018년 사리분석 노트 추록 강의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